내 강의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민망하지만 오늘 강의가 좀잘 되더라고요. 민망하네요. 민망합니다. 좀 되더라고. 등기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으세요? 강의하시면서도? 등기법 과목 자체가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썩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1등부터 저기 이제 그 뒤에 꼴등까지 줄 세우는 상대평가 시험 제도라면은 상대평가 박윤모 발음 이상설에서는 이제 어려운 과목을 먼저 공략을 해야 네. 상위권으로 진입하니까 그렇죠. 상대평가 시험 제도라면 이제 공법, 등기법 열심히 이거를, 해야겠지 이거를 전략 과목 삼아서 자, 이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절대평가 시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전략 과목이 이제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등기법을 강의하는 입장이지만은 등기법을 먼저 공부하시라 이제 그렇게 자꾸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수험 공부의 효율성 그렇죠. 이 오시원 선생님이 이제 거기 2차 이제 그 2교시 과목 중에서 공법을 지금 강조하지 않듯이 그렇죠. 않죠. 수험생 입장이라면 건 아닌데 이게 전략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 자격증 시험이니까 그 배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 목표 점수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주는 게 좀 좋을까요? 목표 점수는 이제 내가 이제 강의하는 이제 공간법 등기법 요거는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법은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세법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했지. 이제 목표 혹시 점수가 그분한테 구하셨습니까? 누구? 좀 그 광대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얼굴이 크신 분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아이 크다고. 자문을 구했지. 예.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일단은 한번 정확하게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이제 발표를 해보면. 발표 결과 발표 시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죠. 그 공간 정보법은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안팎 그러니까 9문제 맞춘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10문제 안팎이니까 공간정보법 10문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세법 세법은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좀 찍어줘요 또 10문제에서 12문제 그 중에서 찍는다면 11문제 11문제 그럼 21문제 21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은 그러면 60점 맞으려면 몇 점 몇 문제가 모자라지? 지금 고계산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21이니까 이게 나 바로 해볼게 형 52.5점이야 7.5점이 필요해 그럼 세 개만 맞으면 돼 여기서 세 문제 그럼 세 개는 찍는 걸로 세 문제 계산이 내가 이렇게 빠르다 형 엄청 빠르네 IQ는 두 자리인데 또 계산은 빨라 역시 학계론 등기법이 늘상 어렵게 나오는 과목이긴 한데 7개에서 8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31회 때는 좀 어땠어요? 31회 때 등기법. 그러니까 31회 때 비교적 평이했지 전년도보다 30회보다는 비교적 좀 평이한 편이었으니까 어려우면 어느 수준이에요? 어려우면 반도 못 맞아? 그렇진 않고 어려워도 한 7문제 정도 7문제에서 8문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려웠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8개 정도는 나오는데 그러게 여기 꽤 나올 수 있어요 28개는 그럼 몇 점이죠? 28개는 24개에서 4점이 올라가니까 70점입니다. 70점. 2교시, 3교시 공법이나 특히나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 기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출은 우리가 그 자격증 공부하는 데 있어서 꽃이죠. 꽃이? 네. 내가 너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지 마. 너는 부르지 꽃이 마. 된다. 왜? 오시원의 꽃이라고. 부르지 마. 기출은 꽃이다. 기출은 꽃이죠. 그 기출 문제의 의미는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지만은 늘, 예.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그러니까 우리 수험 공부 그러니까 그 이론을 공부해가는 이제 그 사실 그 쉽지 않은 과정이 사실은 기출 분석을 위한 과정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특히 공간 정보법은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그러면 끝난 거죠. 대부분 그 문제 은행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출 문제 안에서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어느 정도 나와요? 비중이 몇, 한 뭐 한 80% 이상 나옵니까? 그건 90% 이상 육박해죠. 공간 정보법은
그래서 맞추기가 쉽네요. 점수를 그러니까 그 적중률이 가장 높은 문제풀이 강의가 뭐냐? 그러면 그 기출 특강, 기출 분석 과정이죠. 거기서 네.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게 그렇죠. 제일 좋은 문제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은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 네. 충분한 점수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등기법 이제 어렵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등기법도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은 그 이상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법이나 공간정보법이나 기출 분석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수험 공부 과정은 더 받아들일 정보는 없다. 수험 공부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 최대한 반복해서 기억을 많이 해서 이제 시험장 이제 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숙제일 그럼 뿐이죠. 그럼 기출은 처음이자 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는 3월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해 가면은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반복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깔끔해요. 그 테두리 기출의 테두리를 밖으로 넘어가는 공부를 할 필요가? 목이 쉬어. 아니요. 목 괜찮아요. 괜찮아요. I'm fine. 네. 꽃은 언제 핀다고요? 꽃은 기출에서 핍니다. 혹시 그 진돌이 있는 차 있나요? 진돌이 진순이 잘 크고 있죠 지금. 아 그래 마지막으로 힘드는 말이 한마디 해주세요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오늘 이제 그 요지는 이제 그 2차 과목 이제 1차에 덧붙여서 이제 2차 과목을 공부하려면은 네. 어려운 과목들도 있고 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과목에 용기 잃지 말라. 네. 이제 전략 과목은 거기에 있질 않다. 네. 힘들 좀 내시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 그 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죠. 그거 한번 해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거 같이 해야지 이제 끝나면서. 혼자 해주면 안 돼. 그러면 같이 그러면 이게 손가락 하면서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합니다. 하나. 자 하나 둘 셋. 다시. 아니 그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아, 알았어 준비하는 게 아니야. 자 소리 딱 내면서 공부해서. 알비베. 알비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로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아, 소리 조용히 있어.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같이 할까요? 자, 하나 둘 셋.